자, 조동사 파트 딱 끝내보자. 올해 마지막 수업이고요. 그럼 또 토요일부터는 방학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죠? 쭉또 쉬시다가 공교롭게도 계속 화요일 날 수업을 못하게 돼서 지금 계속 어쨌든 금요일 수업만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요거 문법 계속 이어서 요 시간 너네들은 그냥 계속 요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여질 것이고 네, 조동사 일단 동사가 뭔데? 동사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해 보면 보통 어떻게 해석되죠? 모든 동사의 공통점. 움직임을 나타내는 아니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제일 끝자 끝다 되고 뭐뭐 다 맞나? 이 동사의 종류들이 뭐가 있어요? 비동사도 있고요. 일반 동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동사도 있는 거예요. 비동사는 딱 정해져 있잖아. am, are, is. 그치? 뭐뭐 있다, 뭐뭐에 있다. 일반 동사는 정해져 있으니까. 진짜 종류들이 수십만 가지가 될수 있지. 그치? 먹다, 잠자다, 맛보다, 뛰다, 걷다, 눕다, 치다. 뭐 많죠? 그죠? 자, 조동사는 엄청, 일반 동사는 엄청 많고, 조동사도 정해져 있어. 딱 눈으로 볼수 있어. 그죠? 근데 어쨌든, 조동사는 포인트가 항상 어떤 동사 원형과 함께 와야 되더라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이러한, 이 중에서 이제 조동사라는 개념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종류들 위주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런, 뭐가 조동사냐? 뭐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can, 그다음에 뭐 will, may, shall, 뭐 이런 것들. must 요 정도는 딱볼 겁니다. 요거 외에 조동사가 몇개더 있어. 몇개더 있는데 어쨌든 조동사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 동사이기 때문에 얘도 오늘 뭐 현재형 과거형 그 테스트 한 다음에 코칭 시간에 테스트 한 다음에 3단 변화 동사 불규칙 모르는 척 하기는 선생님 지금 완전 벼르고 있더만 모르는 척 하기는 뭐 하기고 노령으로 못 간대 집에. 저 지금 완전 단단하게 벼르고 있던데. 아, 난 몰라. 난 몰라. 알았어, 그래. 자, 현재형이 있으면 과거형이 있다. 맞지? 현재형, 과거형. 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can의 과거형 뭐죠? 그, can do. 하지 마라, 이 새끼야. 와, 나 오늘 처음 들었다. can do. 새로운 개념인데? 쿠드입니다, 쿠드. 외우셔야 돼요. 아, 그러죠. 아, 굉장히 신선한 생각인데, can do. 그러면 will do, may do, shall do. 이렇게. 그 규칙 아닙니다. 자, will의 과거형은 would죠. may의 과거형은 might입니다, might. shall의 과거형이 shall do. 또 새로운 막 개념들이 막 나오고 있죠.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오고. shall의 과거형이 should야. 들어봤나?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4개 조동사인데, can의 뜻이 뭐죠? 할수 있다. 끝인가요? 끝인가요? 두 가지 뜻이 같이 와야 돼. 할수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할수 있다라는 능력의 뜻도 있고, 해도 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허가의 의미도 있다. 맞지? may, 아, will의 뜻은 할수 있다죠? 할수 있다. 아,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의미죠? 할 것이다. may의 뜻이 뭐죠? 아. 아마 동사인데, 다로 끝나야지. 해도 된다. 해도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can에 해도 된다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어. 해도 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허가의 뜻도 있고, 해도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마라는 의미가 이 의미일 거야. 네가 생각했던 의미가.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야. 맞지? 추측이라는 의미예요. 추측. 자, shall은 뭐뭐 할래 정도의 사실은 권유 문장에서 주로 쓰입니다. Shall we dance? 라는 영화 제목도 있죠. 춤출래? 네가 왜날 쳐다보고 있었냐? 야, 현승이 키우신대. 177. 와, 멋지다, 이제. 경기 키 매시고. 175.
현숙이가 제일 크나? 멋지다 그지. 이제부터 멋진 남이라고 줄여서 찐남이라고 볼게. 자 보세요. 근데 얘들아, 왜 예를 들어서 그 뭐 룩 보다, 과거형은 룩드가 되잖아, 그치? 규칙적으로 고 가다, 과거형은 웬트, 불규칙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완전 다르죠. 요거는 과거 시제에서만 쓰이는 거잖아. 의미가 다르지. 보다 봤었다, 가다 갔었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조동사는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뭐 과거에 할 것이다, 뭐 매일은 해도 된다, 해도 될 것이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Could you pass me the paper? 알아들었어. 오, 한 단어 알아들은 거죠? Paper. 그죠? 보세요. 쌤방 could로 물었지? 근데 지금 내가 could로 물었는데 이게 뭐야? 요청하는 의미거든. 현재형에서 could로 물은 거잖아, 그지? 종이를 좀 줬었을 수 있니? 뭐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동사의 현재형 아니면 뭐 Would you something to drink? 너 좀 마실래? 뭐 좀 마실래? 이런 의미 쓰거든, 그죠? 권유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그 조동사의 과거형은 현재형 시제에서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야, 알겠니? 조동사의 과거형은 현재형 시제에서도, 그냥 단순히 과거형 시제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다. 특히 쉘이 뭐뭐 할래 정도의 의미인데, should의 뜻이 뭐죠? should? 옳지, 나오네. 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야. 뜻이 완전 달라져. 그러면서 얘는 지금 현재형 시제에서 쓰여져요. You should go now. 너 지금 가야 돼, 뭐 이런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동사는 현재형 과거형 상관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이런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자, must 뜻이 뭐죠? 뭐뭐 해야 한다죠. 그럼 must랑 should랑 같은 뜻이네. 비슷한 뜻이죠. 비슷한 뜻이지만 우리나라 말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얘네들은 달라. should는요, must는 당위성이야, 당위성. should는 의무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돼. 예? 초록불에 건너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요건 must야. You must cross the street on the right, green light. 그죠? 초록불일 때 네가 건너야만 해. 할 때는 must를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일찍 일어나야 돼. 야, 방학 때라도, 이제 곧 방학인데, 방학 때라도 좀 일찍 일어나야 돼. 그죠? You should, 이때 you should란 말이야. You should get up early in your summer, winter vacation. 그죠? 겨울 방학에도 네가 일찍 일어나야 돼 할 때는 should를 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요런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should랑 같은 의미로 쓰는 게, 완전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게 ought to라는 뜻이 있어요. ought to라는 단어가 있어요. ought to. ought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옵니다. 항상 ought to. 뭐뭐 해야 돼라는 의미인데 should랑 같은 뜻이다. 근데 must랑 같은 뜻인데 뭐뭐 해야 돼라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요 두 단어로 have to가 있죠. have to. 들어봤죠? 뭐뭐 해야만 한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자, must랑 have to랑은 같은 의미인데, 뭐뭐 해야 돼가 must인데, 뭐뭐 하면 안 된다 하면 must 나실 거 아니에요.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의 의미죠. 뭐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have to의 부정 문장은 have가 어쨌든 일반 동사라서 주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don't have to, doesn't have to, 뭐 과거형이면 don't have to, doesn't have to, 또는 뭐 과거형이면 didn't have to,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have not to는 아니야. 알겠지? have not to는 아닙니다. don't have to, 뭐 doesn't have to가 되는데, 요거는 뜻이 그러면 must랑 have to랑 뜻이 같으니까 부정 문장이니까 아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니까 선생님 물었겠지. 혹시 아는 사람?
어, 굿, 굿, 굿. 뭐뭐 할? 요거 되게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얘는 must not 뭐뭐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don't have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요게 오늘 할 기본이야. 조동사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 하면 두 가지 뜻, may 해도 두 가지 뜻이 좀 떠올라야 되고요. must와 should의 어떤 차이점, must와 have to의 부정 문장에 있어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교재 갈게요. 교재. 교재는 46쪽 되겠지? 자, 46쪽 조동사 파트 가봅시다. 자, will부터 나오네. will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미래를 나타낸다 인데 요거는 포인트가 요 아까 전에 will 할 때 따로 이야기 안 했는데 be 세 단어로 be going to, 비동사를 써서 be going to로 나타낼 수 있다. 당연히 이때는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겠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 같은 뜻이야. 그죠? be going to, will.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우드가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쓰이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정중한 뭐 부탁이라든지 그다음 뭐 would like to 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일 때도 쓰인다. 그래서 굳이 과거에만 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넘어갈게요. 48쪽. 두 번째가 can이네. can. can't 하면 어떻게 이제 can 뜻이 뭐다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해도 좋다. 두 가지 같이 나오셔야 돼. 할 수 있다 라는 뜻일 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be able to로 he can answer the question 해도 되고 he is able to answer the question 해도 되고. 선생님 아까 will 같은 경우에도 be going to로 쓰고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쓰고 can 같은 경우에도 be able to로 쓰는데 아 굳이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나요? 그냥 한 단어 쓰면 편한데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한글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뭐예요? 할 수 있다 I can do it이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할 것이다 will이잖아. I 그대로 쓰면 will, can, do it이잖아. 조동사 두 개는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can 대신에 이럴 때는 I will be able to able to do it 이렇게 쓴다고. 요거 때문에 나온 거야. 알겠지? 조동사 두 개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can 대신에는 be able to, will 대신에는 be going to를 쓰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 있다라는 거. 요 두 가지 의미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인지 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나타내는지를 많이 묻는다. 요 밑에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고요. 뭐 당연히 과거 시점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 때 could를 쓰지만 어떤 부탁을 나타낼 때도 could you 뭐 어쩌고저쩌고에서 현재형 시제로도 쓴다라는 이야기. may도 뭐야?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야. may 뜻 뭔데 하면 해도 좋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두 가지 뜻 나눠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you may eat dessert after dinner. 네가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어도 좋다,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고요. the guest 그 손님은 may arrive soon, 곧 도착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예요. 뜻이 달라지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50쪽 갈게요. 50쪽까지 딱 해서 끝낼게. 크게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이 있진 않다. 자, 50쪽 must, should. must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must랑 똑같은 뜻이 have to야. have to 그죠? 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인데 포인트는 자, must도 똑같아. 사실 must도 뜻이 뭔데 라고 하면 해야 한다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대. must가 알겠지? 같이 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일 때 have to랑 같은데 요게 포인트죠. have to의 부정 문장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다.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뭐 그런 거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the old woman must be rich. 그 여자는 부자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must be rich니까 부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로 쓰인단 말이야.
특히 비동사랑 같이 붙였을 때 뭐뭐 의미 틀림없다라는 의미가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자 슈드 마지막, 오늘 마지막. 머스트보다 강제성이 약한 의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슈드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거기는 안 적혀져 있는데 아까 적었던 ought to가 should랑 같은 의미다 라는 거 ought to. 그 다음에 딱 하나 더 들어갔네요. 오늘 추가적인 조동사 had better 하나 더 들어갔네. had better 동사원형 요거는 선생님 had는 have의 과거형 아닙니까? 아니다. 요거는 그냥 had better 자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 조동사입니다.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고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오는 거고요. 맞지? 끝. 여기까지 해서 그 프랙티스